생각하며 안녕하세요.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유식입니다. 1971년 어느 날 음성군의 한 야산에서 총성 한 발이 울렸습니다. 총알에 희생된 것은 황새 한 마리. 이 사건은 신문의 대서특필이 될 정도였습니다. 무엇 때문에 황새의 죽음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된 걸까요? 황새는 우리나라 전역에 흔하게 살던 터새였습니다. 당시에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성군에서 황새 한 쌍이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해 큰 기사거리가 됐습니다.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수컷 황새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. 당시 기사에 따르면 낚시를 왔다가 수령용 총을 이용해 사냥을 하던 중 황새를 쏴 죽였다고 합니다. 황새 둥지를 지키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황새의 알 네 알도 훔쳐갔다고 전했습니다. 이 몰지각한 사람의 행동 하나로 황새는 진짜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남편과 새끼가 될 알까지 모두 잃은 암컷 황새는 남편 황새를 기다리려는 듯 매번 빈 둥지를 찾아왔고 무정란을 품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1983년 농약 중독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19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인간의 이기심으로 죽어야 했던 마지막 황새. 이 황새 부부가 죽어서 4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. 암컷 황새는 죽은 뒤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에, 수컷 황새는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에 각각 박제 상태로 보관돼 있었습니다. 이 황새 부부가 한자리에 다시 만나게 된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입니다. 황새, 다시 둥지로라는 주제로 애처로운 삶을 살다 간 황새 부부의 박제와 황새 이야기, 그리고 황새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돼 있습니다. 이 전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열립니다. 국립생물자원관 주변에는 아라뱃길을 따라 아라타워, 아라빗섬, 정서진 광장, 아라마루 전망대 등이 있어 이번 주말 가볍게 여행을 다녀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생물 1급으로 지정된 황새.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3천 마리 정도 남은 정말 귀한 새입니다. 현재 충남 예산에는 황새를 복원하고 있는 황새공원이 있어 에코투어리즘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.